할로윈 장식에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호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60 라인 그릴은 조금만 불어주면 됩니다. 260 오렌지는 대략 8cm 정도를 남기고 불어줍니다. 약 15cm 정도 방울을 연속해서 만드는데요. 압을 낮춰서 먼저 방울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길의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큰 방울을 연속해서 계속 만들어 줍니다. 예, 두 방울 잠그기를 합니다. 예, 이어서 같은 방울 길이를 4개 더 만들어서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이제 꼬인 부분을 서로 걸치기 방법으로 해서 모아줍니다. 예, 뒤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 모여있는 이 자리 꼬임에 걸어줍니다. 있는 두 방울도 같은 꼬임 자리에 걸어 연결해 줍니다. 모아준 방울들은 이제 위치를 조금씩 정리해 주면 됩니다.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110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 중심 부위에 방울을 끼워서 고정해 줍니다. 짧은 길이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정리해 줍니다. 할로윈 장식에 사용할 미니 호박이 완성됐습니다.